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6년식 올류 카니발 럭셔리 9인승 모델입니다. 요차 이제 저도 이제 다둥이 아빠라서 제가 이 차를 똑같은 스펙의 차를 타고 다니는데요. 저는 좀 더 이제 럭셔리인데 옵션을 좀 더 많이 붙인 거고, 요것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저보다 제 차보다는 연식이 1년 더 높기 때문에 주차 보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한번 살펴볼게요. 겉에부터 흰색 모델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범퍼 이런 거 전방 이제 차이가 16년식부터는 이제 전방 후방 센서가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범퍼 뭐 보닛 이쪽 휀다 이렇게 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좀 많이 달았네요. 요거는 가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좀 갈아야 되고, 휠은 그래도 어느 정도 깨끗하게 지금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요. 스마트 키입니다. 스마트 키고, 이쪽에 보시면은 버튼 시동이 이렇게 달려있죠. 버튼 시동.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순정으로 달려있네요. 8인치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까지 달려있습니다. 룸밀러 하이패스 달려있고, 2채널 블랙박스도 달려있고요. 지금 프로토 에어컨. 요거 좀 많이 이제 사용하시는데, 여름이니까 이제 에어컨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요쪽에 이제 15년식과 16년식의 차이는 요겁니다. 주차보조 시스템 차이가 있고, 운전석은 통풍이 달려있고요. 열선은 양쪽 다 달려있습니다. 핸들 열선도 달려있고, 여기 크루즈 컨트롤을 제가 요새 다리 수술하고 나서 크루즈 컨트롤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요거 이제 자율주행도 이제 나오긴 했지만 요 연식에는 크루즈 컨트롤만 달려있습니다. 키로수가 14만 1049km고요. 자, 여기 오토 슬라이딩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열어볼게요. 이음이나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다 체킹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요거 모터 가는데 막 60만원, 80만원 들어요. 그게 이제 오토 슬라이딩을 열고 닫는 법이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저쪽 운전석 상, 이 천장에 달려있는 버튼, 그리고 이 안에 이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닫히면 요쪽, 요걸 이제 땡기면 이렇게 열리죠. 네 가지거든요, 네 가지. 여기에 이제 안쪽에서 이렇게 닫으면은 이렇게 닫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아. 문도 굉장히 깨끗하고, 아, 뒤에 타이어도 아쉽네요. 아, 뒤에 타이어. 요건 타이어 다 가르셔야 됩니다. 가르셔야 돼. 타이어 다 가르셔야 되고, 뒤 핸들도 깨끗하고요. 트렁크가 굉장히 넓죠. 이제 이 뒤 4열을 빼서 이제 인원을 태우긴 하는데, 이거 솔직히 못 타요. 너무 좁아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한, 여기서. 너무 좁아요. 앞으로 당겨도 사람이 타기에는 조금 좁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기들 태우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3열까지만 쓰고 뒤에는 짐 실는 용도로 쓰고 있거든요. 참 깔끔하고 좋네요. 네, 뒤에도 열어놨는데 이제 보시면은 실내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 3열도 요렇게 쓰시면은 좀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왜냐면 뒤에까지 이제 해서 앞으로 당기면은 굉장히 이제 2열부터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불편해지니까 이렇게 뒤에는 적고 2열, 3열만 쓰고. 조수석 시트도 조금 얼룩은 있습니다. 얼룩은 있는데 이제 뭐 터지고 이런 건 없는 그런 차량이에요. 썬팅도, 축후방은 썬팅이 되는 차량입니다. 차량이고. 이 차, 지금 제가 1580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1580만원에 드리고 있고, 지금은 158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문의를 많이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2016년식 올류 카니발 럭셔리 9인승 신생 모델이고요. 편의 옵션,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버튼 시동, 룸밀러 하이패스, 주차보조 시스템, 핸들 열선 등등 오토 슬라이딩까지 달려있는 차량 14만 킬로입니다. 1580만원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